딸기 케이크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왔는데 렌트카를 하나 빌렸어요. 쉐보레 타오라는 자동차예요. 무려 5,300cc짜리 8기통 휘발유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크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355마력에다가 56토큰가 그 정도의 힘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차가 커다랗고 그리고 강해 보여요. 자, 앞뒤 길이는 5m가 조금 넘어가고 그리고 높이는 1.8m가 좀 넘어요. 폭은 2m 정도 돼요. 일단 제가 몰고 다니는 렉스턴이 1.8m니까 2m 정도 되면은 그 렉스턴보다 한 20cm 정도 더 넓은 건데, 그런데 실제로 차를 타보면 처음에는 차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미국 자동차잖아요. 이 미국 자동차답게 어떤 그 느낌이 좀 남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만은 상당히 편안하다는 거죠. 아마 이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지형에 맞춰서 움직이면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3일 정도 이 차를 몰고 다녔는데 어떤 기분이냐면은 당구장에 가가지고 그 4구로 당구를 치다가 대다이에서 3구를 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이게 자동차도 커졌는데 차만 커진 게 아니고 길도 커졌어요.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로 빌려가지고 묵고 있는 저 숙소고요. 그리고 숙소 앞에 있는 이게 골목길이에요. 이게 길을 보게 되면은 골목길이 무지하게 넓어요. 차선도 없잖아요. 그냥 골목길이 이만하더라고요. 와, 진짜 길이 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커도 차가 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다가 저 밖으로 나가도 길들이 이제 차선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차선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거기다 반짝이 같은 걸 박아놨는데 그 차선 하나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자동차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막 골목길 같은데 누비고 다니면 코너를 틀 때마다 상당히 고생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엔진을 한번 봅시다. 렌트카여가지고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아요. 어우, 낯선 자동차여가지고 아우 궁금하네요. 와, 엔진이 참 큰 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차체가 크다 보니까 엔진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백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아마 자동차를 정비할 때는 꽤나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8기통 엔진이어가지고 한쪽에 4개씩 V8이죠. 4개씩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디에이터도 상당히 큰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하고 이 앞에 거리가 이렇게 벌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도 터보 인터쿨러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허당이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비어 있어요. 야, 이 차 무시무시한데요. 저 알터네이터도 규모가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차대를 좀 보강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달아놓은 게 눈에 띄고, 거기다가 브레이크 실린더, 와, 브레이크 실린더도 크기가 상당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퓨즈박스인가요? 보니까 퓨즈박스가 이렇게 보이네요. 와. 그리고 워셔액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보니까 딱히 국내에서 보던 자동차들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막 모든 장비들이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는 게 그게 참 시원하네요. 진짜 엄청나게 시원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고압 세척 하지 말고 이거는 점프할 때 사용하라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에어클리너 달려있고, 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엔진룸이었습니다. 자, 엔진룸은 닫고요. 헤드라이트 뭐 딱히 제가 운전을 하니까 라이트가 켜지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들어다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타이어를 한번 볼까요? 타이어는 265에 65R18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쉐린이 낑겨져 있고 그리고 뭐 디스크 브레이크 보이고 휠이 6홀인데 18인치예요 상당히 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차 안에서 공기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이지가 장착이 돼 있는데
타이어 4개가 공기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면이 있고, LT, 이게 LT 등급, 델사구리라는 소리죠.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위쪽으로 와이퍼가 있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 차를 처음 받아가지고 되게 헷갈렸던 게,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어야 되는데 버튼을 못 찾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꾹 눌렀더니 뒤 트렁크가 열린 게 아니고 유리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열어놓고 한 50m쯤 갔어요. 문 여는 스위치는 어디부터 있냐면은 여기부터 있습니다. 번호판 요 안에 보면은 꾹 누르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요. 자, 이렇게 안을 보면은 이 차 제가 알기로는 7인승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제일 뒤에 의자를 접어놓은 거거든요. 올라와! 으! 오! 근데 여기 보면은 애기들 시트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뭐 8인승인가요? 되게 독특한 구조가 되어 있네요. 앞에 두 명? 세 명? 여기도 세 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헤드레스트가 두 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7인승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자를 앞으로 보내놓고요. 트렁크 안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물만 걸어놓는 고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울렛 파워가 나오는 게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요건 뭔가요? 요것도 파워가 나오네요. 12V가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 또 뭐 번개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여기도 뭔가에 퓨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여기 공구함인가요? 공구함을 열었더니 공구함이 덜렁덜렁 거려요. 이 안에 든 거는 이건 뭘까요? 뭔데 이렇게 넣었지? 아, 그물망을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물망만 들어있고 공구는 어디 넣은 거야? 이건 문 여는 게 아닌데 공구는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범퍼 뒤에 보니까 뒤에다 뭐 트레일러 달고 다니라고 이게 나올 때부터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야, 4536kg? 저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케이.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이거 트레일러를 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보니까 타이어라든가, 이렇게 서스펜션이 보이는데, 아, 뭐 코일 오버 방식이겠죠? 역시 템포러리 타이어는 휠이 싸구려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됐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트렁크를 닫아버립시다. 오, 자, 트렁크를 닫았고요.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 운전석 문을 열면은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이드 스텝을 거의 안 밟고 타니까 항상 이렇게 다리부터 올렸었는데 이게 좀 높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침인데도 왜 이렇게 해가 뜨겁죠? 자, 일단 키를 꺼내가지고 차를 깨웁시다. 이렇게 키를 넣어가지고, 렌트카라서 그런지 고급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자, 그리고 문을 이렇게 닫고, 자, 뭐 문 여는 스위치라든가 문 잠금 스위치는 뭐 보면 아시겠고, 이건 사이드 미러 조작하는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창문 4개 열고, 어린이 사 있을 때 눌러놓고 문 안 열리는 기능이겠죠, 이거는. 그리고 창문 잠그는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 라이트, 오토 헤드라이트, 그리고 2륜, 4륜을 조작하는 다이얼이 달려있어요. 그 왼쪽으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차동 제어 장치를 끄는 기능일 거고, 파킹할 때 뒤쪽,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등일 텐데 요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뒤에 차 안 오니까 이게 시동을 켜야 되나요? 자, 요거를 뒤로 이렇게 누르면 푸페달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같이 짧은 애는 올려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습관적으로 이렇게 발을 대고 누르니까 제일 밀어놓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보이죠? 계기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마일로 140마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쉐보레 타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저게 그 옵션에, 이 오른쪽에 있는 옵션 들어가가지고 누르니까 저 마일이 킬로미터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압계라든가, 저는 수온계인가요? 유온계인가요? 그러니까 수온계, 유온계가 다 있네요. 그리고 연료 게이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가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벤츠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여기 조그맣게 달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운전을 좀 못하세요. 이번엔 이 클래스를 타시다가 신호 대기를 하시면서 뭘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이걸 실수로 건드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차가 신호 대기에서 후진으로 해서 뒷차를 툭 하고 받아버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기어 레버가 있으면은 그런 일은 없지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그려져 있잖아요. 트레일러 같이.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이 RPM 계기판 위쪽으로 저기 트레일러 마크가 이렇게 들어와요. 끄면은 꺼지고. 그리고 이거를 파킹해서 후진, 중립, 그리고 드라이브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내리면 수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수동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수동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걸로 수동 몇 단을 넣을 건지 이걸로 결정을 해요. 근데 운전하면서 한번 해봤더니 이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뭐 와이퍼 조절하는 뭐 레버가 왼쪽에 깜빡이, 그렇죠, 그런 거 달려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앞쪽 경고등 스위치인데 요거는 아마 그거겠죠? 크루즈 컨트롤? 저는 크루즈 컨트롤 한 번도 안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크루즈를 쓸만한 길로 가보질 않아가지고 크루즈를 안 썼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가 보이죠? 센터 패시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컵홀더가 두 개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 뭐 아무거나 던져놓으라고. 그리고 시거 소켓, 요거는 꼭 110V까지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USB 파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됐고, 에어컨이라든가 뭐 요런 거를 조절하는 장치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게 오디오겠죠? 오디오를 이렇게 눌러봅시다. 야, 렌트카인데 이 안에다가 누가 지미 핸드릭스 CD를 넣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를 듣고 다녔었죠. 정말 재밌는 게 요 가운데 보면 여기 이제 스마트폰을 올려놓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 누구나 보면 알 텐데 이거를 딱 열었는데 와, 이 안이 무슨 아이스박스만한 사이즈로 엄청나게 큰 수납 공간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런데 뭐 스마트폰 던져놓고 여기에 USB 충전 걸라는 그거겠죠? 근데 여기 3.5mm 가운데 붙어 있네요. 이게 억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12V가 나오는 아울렛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일단 뭐 앞자리 운전석에서 보이는 건 이 정도고요. 뒷자리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죠. 자,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보면은 뒷자리가 그냥 광활해요. 상당히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것도 편안하고 차가 널찍해 가지고 뭐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부담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뒷자리 차면 재밌는 게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구멍이 여기도 달려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죠? 이건 110V네? 110V 전원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12V 나오고. 왜 뒷자리에는 USB가 아니고 110V가 나올까요? 이건 상당히 신기한데요? 노말로 여기 110V 달려있고 여기다가 이제 에어컨 조절하는 다이얼, 온도 조절하는 거 달려있고 일단 화시로 표시가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저 화시 62도 막 이러면은 저게 몇 도인지 잘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컵홀더 두 개 달려있고. 자, 이 정도면은 뒷자리까지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저걸 안 보여드렸구나.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선글라스 넣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작아가지고 저기다 선글라스 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유리가 거울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울을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붙었군요. 자, 저거는 아마 네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네요. 자, 요 정도. 요것도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니까 사용자 설명서 들어있고 뭐 기타 등등 휘발유 집어넣는 깔때기 같은 거 달려있고. 자, 됐습니다. 요 정도로 실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좋사와요. 갑시다. 자, 타오를 운전을 해보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 타오라는 게 200m 좌회전.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강 이름이래요. 여기도 일종의 휴양지, 관광지 같은 그런 굉장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 이름에서 따왔고. 자,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가 차선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여유로워요. 넓다 보니까 안전거리 자체도 굉장히 넓게 잡는 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고는 무게가 3.3톤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차들은 3톤이 넘어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워낙 무거워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우리나라 차처럼 짧은 제동거리를 원해서 세게 밟으면 차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무겁다 보니까 끼익 출렁출렁 막 이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좀 여유롭게 밟아야 되고, 그런 특성들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또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큰 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아담하고 재밌다. 또 L에다 놓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 355마력에 토크 56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5300cc인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힘이 부족하거나 뭐 엔진이 뛰어나다거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까 이제 그 후보 댐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뒤에서는 막 그 어마어마하게 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트럭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야, 이렇게 큰 차를 타고도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차가 와서 날 쳐받으면 어떡하나, 도망쳐야지. 근데 그걸 받쳐주진 못하더라고요. 아, 벤처 씨 아주 멋있게 운전하시는구나. 미국 사람들 운전하는 거 보면요, 그냥 뭐랄까 되게 편안해 보여요.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고. 어쨌든 엔진이 글쎄요, 진짜 5300cc가 이래도 되나 할 만큼 매가리가 없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막 달리다 보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뭐 매력적이긴 한데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보다 더 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변속기 6단인데 와, 잘 나갈 땐 잘 나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차도 잘 다닐 때 평지라든가 그런 데는 잘 변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필요할 때, 변속기의 힘이 필요할 때 얘도 좀 버벅이는 감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 특히 이거 핸들로 조정하는 이 기어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막 눌러보면은 이 변속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라든가 아까 풋패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개인에게 맞춰서 세팅을 했을 때 뭐 딱히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특성이라든가 어떤 차대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이 미국이란 땅하고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이걸 타고 가다 보면은 이 A필러가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이 A필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 밑으로 또 이제 사이드 미러 라인이 있는데 이 뒤에 뭐가 숨었을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였죠? 어떤 차들은 이 A필러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두껍게 배치되는 것들이 있죠. 랜드로버, 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그거는 요게 운전석에서 보면 얇은데 이 방향에서 보게 되면 길다랗게 배치가 돼 있어요. 세로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해놔가지고 요 A필러 쪽으로 사각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가 짧아가지고 본넷 앞에 오른쪽 밑에 막 이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에 뭐가 있었을 때 잘 안 보여요. 거기다가 우회전이나 뭐 후진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주변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후방 카메라를 보고 그걸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같이 동승해 주신 분들이 경고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긴 한데 혼자 하진 않는 그런 운전이었던 거죠. 자, 결론을 내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차는 미국 차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렌트카라서 이 차의 어떤 기계적인 성능이라든가 컨디션이 최고에 다다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몰고 다니다 보니까 미국 차가 어떤 거다라고 느낌은 오긴 해요. 근데 확진해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미국에서만 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국 갖고 들어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결론은 그거네요. 그냥 미국에서 탑시다. 자, 리미트가 50마일. 600m 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한국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